그 어떻게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 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좀 우연한 기회에 됐어요. 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준 적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눈여겨본 그 기관에서 저도 모르게 네. 정부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한번 써봐라. 한게한 6, 7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에서부터 제가 잘했는지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자주 받아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하기 전에는 어떤 멘토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 네. 교회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취업도 쉽지 않고 네. 창업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했으면 좋을까? 네. 특별하게 리스크 없이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컨셉 창업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 자본이 없이도 할수 있고 설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컨셉을 먼저 팔고 그 컨셉을 사주면 네. 그때 그것을 상품이나 서비스화하는 그쵸. 그런 메서달러지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도 좋아하게 됐고 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좀 심사해달라, 컨설팅해달라, 멘토링해달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해주신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횟수로는 길어요. 네. 횟수로는 한 12년, 13년 정도 되는데 네. 1년에 많으면 뭐한 10명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수만 명을 한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꽤 네.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네네. 보람차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 그럼 그분들이 명절 때뭐 선물이라도 보내나요? 아니요. 제가 밥 사줍니다. 아, 네.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정부에서 워낙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지원금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배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창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 나름 성과가 있어서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은 대상 기관 94개 기관 378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쯤 해도 대충 200개였었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아이디어 싸움 아니다. 손가락 품 파는 거다. 이 클릭 정보를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빨리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봐야 되는데, 지금 74개 기관 378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3조 6,668억 원. 3조. 예.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눈먼 돈이다. 네, 그렇죠. 빨리 안 가져가면 손해다 이런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심사위원들도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들이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건가요? 빌려주는 돈까지 합치면은 이 규모는 거의 한 17조 원을 돼요. 그러니까 요 3조 6,600억 정도에 되는 돈은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고 심사를 해서 그것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상으로 주는 거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예, 물론
네. 그 증빙이 네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증빙을 예, 까다롭게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그 내가 받기 위해서 경쟁은 어떤가요? 경쟁? 아, 일률적으로 경쟁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쉽진 않아요. 그 왜냐하면은 각 지자체라든가 네.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네. 예를 들면은 뭐 농어촌의 그 특화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원자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잘 보시면은 네.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서는 네. 서로가 피곤하죠. 그쵸, 그쵸.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4대1, 5대1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서류 심사에서 대충 2배수를 걸러냅니다. 네네.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네. 질의응답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뽑는데 일반적으로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네. 첫 해 떨어진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와서 많이 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혹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첫 번째 안 됐다라고 낙담하지 말고 왜 떨어졌는지를 네. 잘 살펴보시고 네.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제 깨알 홍보하겠습니다. 아, 제 책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정말 잘 쓰여있다 예. 하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작년에 지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서류상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네. 하다 보면은 자주 보는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꼭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기억에 남는 서너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서류상으로 작년에 지원했으면 이런 기록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경험적으로 이제 보면은 작년에 뭐 하고 올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 그쵸.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익숙한데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네.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네. 삼수했다 사수했다 이런 것들이 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마음과 뜻이 있다면 네. 편안하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근데 아까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도 보면 경쟁률 100대1이라고 하는데 뭐 결시자도 있고 공부 안 하는 게 실질적인 경쟁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4대1, 5대1은 이제 형식적인 경쟁률인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수준이기 때문에 접수한 사람들이 예. 4배수, 5배수. 네. 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뭐 되든 말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4대 1, 5대 1은 실수다. 실제로는 아니다. 허수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지원금 이런, 저도 이제 관심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워낙 많은 돈을 뿌리고, 말 그대로 이제 경쟁률도 400에서 500에서 되다 보니까, 컨설팅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사위원이 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지원금 따면은 얼마 좀 놔줘. 이런 식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은 일단 그 심사위원이 될 때 네. 청렴 그 각서도 쓰고 윤리서약 뭐 이런 거죠. 예, 윤리서약 다 네. 하고 또 비밀유지 각서 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동시에는 이제 해야 된다. 예, 네. 안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입니다. 근데 네. 심사위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용은 없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봐요. 어. 그리고 포맷이 똑같은 네. 것들을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심중이 가죠. 아, 감이 오는구나. 아, 요거는 네. 돈 들였구나. 아. 아, 이것도 괜히 헛돈 들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네. 난이도가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장차관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따졌습니다. 네. 이런 사업계획서는 나도 못 만든다. 네. 대기업에서는 만든 수준인데 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네. 또는 소상공인들 네.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쵸.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들은 네. 무리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 공무를 수행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도 그쵸. 체크해야 되고 네. 공정성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네. 지금 포맷은 웬만하면 작성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진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작성을 해드려도 70점 내지 80점짜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구태여 네. 컨설턴트를 네.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빨리 합격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컨설턴트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컨설턴트 그 실행을 어차피 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할 거라면 네. 주변에 제 동료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혹시 이 방송 보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구태여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평상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데 여기서 일부 좀 떼줘서 따면 어쨌거나 좋은 거 아니냐. 뭐 아예 못 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그게 정말 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요건들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충분히 내가 정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걸 굳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네.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제 책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는 네. 사업 계획서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업 계획서에 공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컨셉.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네. 이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 명확한 컨셉만 있으면은 네. 나머지들은 기계적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그 철학을 모르는 상태로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네. 컨셉을 못 잡기 때문에 컨설턴트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본인이 컨셉을 못 잡으면 네. 컨설턴트도 컨셉을 못 잡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형식 요건만 그럴듯해 보이지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냥 일단 예, 네.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네. 그 포인트를 깨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1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이제 심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1천여 개를 하려면은 네. 대충 그 6, 700개는 서류 심사를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대면 심사로는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네, 많이 그쵸, 걸려요. 예. 이게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40개 내지 50개 기업을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10개만 11만 하더라도 그 4, 500개가 그쵸. 되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년에 그 하루 10만 하더라도 한 5년이면 이제 네. 서류 심사로 뭐 4, 500개 네. 그런 것들을 한 개 기간만 하더라도 그런데 몇 개 네. 기간만 하면 이제 네. 천여 개는 금방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면 그 네. PT 하는 경우는
하루에 이제 맥시멈 한 20개 정도밖에 못 하죠. 네. 그래서 대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 300개 정도 한 것 같고요. 소리 심사 이제 한 6, 700개 이렇게 네.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숫자들의 그 기업의 서류라든지 뭐 대면 면접들을 보면서 어떤 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네. 그 제일 먼저 드는 게 네.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간절함은 있었겠죠. 네. 그 간절함의 발로이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가 나는 이거 이거를 잘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랑만 적어오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편익, 네. 이익, 그게 네.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네. 그걸 얻을 사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고객의 니즈와는 관계없이 자기 얘기들만 끊임없이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꾸준히 어플라이 하시는 거에 있어요. 안타깝죠. 그쵸, 그럼 그쵸. 저는 네. 속으로 네. 컨설턴트들이 이거나 좀 가르쳐주지.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질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뭔가 필요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쓰지 않고 나 뭐뭐 할 수 있다. 이것만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 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 또는 이걸 너무 당연시하더라.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더 해소할 수 있다. 좀 뭐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네. 택시는 왜 꼭 길바닥에 가가지고 손 들고 택시를 네. 타야 돼? 네. 예. 그냥 저 옆에 놀고 있는 네. 우리 이웃집 아저씨 네. 자가용을 내가 그쵸. 빌려타면 안 될까? 네. 그쵸, 그쵸. 그 페인 포인트를 한 게 우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또, 젊은 사람들이 원룸을 얻는데, 네. 이제 나이 드신 그 복덕방, 네. 네. 어르신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뭐, 네. 자꾸만 여러 군데 보여달라고 해매고 네. 그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아니에요? 그 페인 포인트 때문에 직방이 나오고 다방이 네, 나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다 우리한테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네. 책을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해서 해주는 게 없을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네. 그렇게 정부 지원 사업도 동일한 이유니까 그 페인 포인트를 집어내면 은 네. 필연 합격할 수 있는 길 출액을 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한 문제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정부 지원하는 거고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이 심사할 때 공정성과 그 보안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나요?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처음 딱 갔더니 네. 휴대폰 내놓으시죠. 그래서 저는 네. 내가 그 학력고사 출제인으로 왔나 아, 네, 네, 네. 착각을 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예, 심사위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 놓으면은 나 요거 선정됐어 네. 그쵸, 그쵸. 빨리빨리 준비해 네,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커다란 풀 가운데 랜덤하게 뽑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에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네. 페이퍼워크를 많이 합니다. 예, 윤리강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네. 비밀유지각서 한 많을 경우 한 7~8개 문서들을 작성하고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보안성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제가 뭐 보도를 그쵸, 예, 저도, 본 적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끼리도 잘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심사위원들 랜덤하게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9시부터 하는데 네. 한 8시 반 정도면 이제 미리 도착을 하죠. 네. 예.
뭐 대부분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저도 네.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근처 이제 카페에서 커피 네. 한 잔 뽑아서 이제 올라가면은 네. 그 주간 기관에 있는 직원이 네. 이제 수인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줍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정신없이 뭐 윤리강령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인하고 네. 그거 하고 나서면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들 오거든요. 네. 적으면 4명, 뭐 많은 경우 8명. 제가 제일 많은 경우는 12명이 이제 심사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거 하고 나서 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네. 이제 뭐 심사,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4, 50건, 네. 발표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건, 30건, 네. 뭐가 들어왔나 이거 보느냐고 네. 서로 수인살 저기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점심 먹을 때 이제 네. 잠깐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네.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심사위원들이 서로 모르기도 할 뿐더러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다른 심사장에서 만난 분들을 네, 이제 그렇죠. 만나는 경우들이 네. 뭐 가끔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끼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 어디를 밀어주자라거나 이런 거 네. 할 시간도 없고 네. 공정성에 대해서는 네. 제가 99.998% 보장합니다. 네. 나머지 0.02%는 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제 책, 작가님 쓴 책 보고, 야, 정말 이거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 느낌 확실히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 그 사업 공고를 하죠. 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해당 사업은, 네. 매년 고시기 비슷할 때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의 공고를 그때 네. 불합격이 했다. 네. 그러면은 내년 고 언저리에 고 사업이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일단 공고가 네. 나게 되고요. 그리고 공고에 어떻게 작성하라고 네. 포맷이 다 있습니다. 네. 서류는 뭐 어떻게 작성해라. 그 포맷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해서 서류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서면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네. 서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그 동일한 것들을 네 사람이 네 사람, 여덟 사람이 여섯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죠. 네. 나중에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점점 높은 순으로 이제 뭐 40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한다 그러면 네. 이제 20위까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정된 것들이 네. 서류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배수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이제 1배수 네. 그러니까 합격자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창업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사 같은 거는 하진 않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인 경우에 R&D 사업이라든가 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네. 실제로 그 현장들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실사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지정된 구조로 돈을 주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네. 그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이죠. 반납이에요? 예. 그것도 네. 12월까지가 아니고 네. 11월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부 회계 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다 쓰고 난 것들을 네. 담당 공무원이 취합해서 그쵸, 결제도 그쵸. 맡고 네. 다 하는 그 서류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이 네. 확정이 되고 네. 각 부처의 그 예산이 하달되면은 네. 그때 정부 부처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 부처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대행 기간을 정부가 또 선정을 합니다. 네네. 그 작업하는데 최소 20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공고가 나오는 게 빨라야 2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죠. 줘야 되고 네. 서류 심사해야 되고 발표하고 네. 그러면 또 최종 선정하는데
빨라야 20일에서 한 달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3월이에요. 아. 그러면은 3월 말서부터 네. 보수적으로 보면 4월서부터 11월까지 그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4, 5, 6, 7, 8, 9, 10, 11. 8개월 동안에 네. 돈 다 쓰셔야 되니까 아. 돈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네.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것도 네. 돈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요 돈은 직원 인건비로 쓰십시오. 아. 요거는 네. 마케팅 비용으로 쓰십시오.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십시오. 네. 그래서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용도별로 써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그쵸, 될 그쵸. 부분이니까 예, 예. 설사 조금 덜 써서 반납하더라도 네. 속은 상할지언정 네. 쓴 만큼 이익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네. 담당 공무원이나 네. 예, 멘토링 하신 분들이 와서 돈 어떻게 쓰라고 예, 그 항목에 맞도록 쓰는 방법을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니까 돈 쓰는 부분은 없어서 못 쓰지 뭐 그쵸. 있는데 못 쓰는 네. 경우는 드무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 서류도 어차피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디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네. 사업 계획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떨어진 거군요. 컨설턴트도 네, 고용하는 네, 거고 그쵸, 그쵸, 그쵸. 예, 주변에 조력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네, 할 수 예.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이게 타당한가, feasibility 네. 스터디가 돼 있는가인데 네. 할 수 있는가가 증명이 되면 FS는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가인데 그 할 수 있는가는 네.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새로운 네. 건강에 좋은 신발을 만들고 싶은데 네. 사업 공고 보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마사이족이 뭐 네. 신는 신발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심사위원들이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네. 심사위원들은 필연 네. 어플라이하는 사람들보다는 지식도 많고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류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설프더라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신켜봤어요. 어머니한테 신켜봤고요. 네, 네. 친구 중에 디스크가 있는 친구한테 신켜봤는데 네.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나 네. SNS상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 이것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써줬더니 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효과를 받댑니다. 라는 것. 네. 저는 그 제 용어로 그것을 네. 실행의 파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행의 파편이 있으면은 심사위원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봤다는데 뭘? 해봤다는데 네. 너 해봤니? 네, 그렇죠. 했어요. 한 네. 증거, 동영상을 네. 찍으시든, 네. 코멘트를 찍든, 네. 사진을 찍든 네. 그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반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물론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설사 좀 엉성하더라도 네. 그 실행의 파편이 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꿈을 펼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네. 본인도 그 꿈을 이루십시오 하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들어낸 사람의 꿈을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계획서보다는 네.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드는데 네. 증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데 더 시간을 들여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이 아니라 네. 시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는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시면은 그 실행의 파편을 이제 적은 사람들, 제시한 사람들 얼마나 돼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 그 감각으로는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 30%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건 중에 그렇게 한 3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합격 칸에다가 일단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이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직 초기입니다. 아,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면은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나 뭐 하지? 아이템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은 일단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발견한 페인 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재능이나 달란트나 또는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나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나의 강점이 되겠죠. 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흥미로운가, 또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요 카테고리 내에서 골라내면 좋을 것 같고, 그 세 개가 중첩되는 영역을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스위스펫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영역이죠. 그 스위스펫 영역 내에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설사 실행의 파편이 애매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증명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할 수 있다는 것, 달란트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자기의 뭐 커리어 패스 중에서 있든가, 또 주변에 내가 그거는 없더라도 우리 교수님이 도와준대요. 그것도 실행의 파편이거든요. 교수님하고 MOU 적었어요. 교수님이 개런티 레터를 적어주셨어요. 저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즐거워서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그 일들을 해왔고 그게 제 인스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행의 파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위스파를 발견하시면은 자연적으로 이미 실행의 파편이 있을 확률이 높고 설사 없더라도 그것들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해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아이템과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끊임없는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있거나,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오화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이 있는 그 세 개가 겹치는 영역이 자기의 수입 스폿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거는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괜히 하시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ustainability라고 얘기하는 계속성, 영속성이 있는 정도의 베이스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 중에 달란트나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이 두 가지만 있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사업 공고를 보고 자기 능력도 안 되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신의 계시일지 몰라 하고서 이제 적어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 스위스 팟도 안 될 뿐더러 실행에 파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는 것들은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개 네. 영역 중에 네. 겹치는 영역으로 고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제 멘토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아, 나 하고 싶은데 일단 세 개가 겹치는 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 예. 왜냐하면은 역량이 없으면은 네. 역량은 사올 수 있거든요. 아. 잘하는 친구한테 네.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친구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쫓아올까요? 안 쫓아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게 시장성이 네. 있어야 돼요. 네. 시장성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취미생활로 하세요. 사업하지 네.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컨텐츠를 잡을 때 USP 전략을 사용하면 좋다. USP 전략은 뭔가요? 뭐 USP는 문자 그대로 이제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네. 뭐 또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쉬운 예를 들자면 네. 식당에서 네. 우리 식당은 맛도 좋고요 네. 반찬도 많아요 네. 서비스도 좋고요 네. 식당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네. 어느 식당을 가든 우리 식당 맛 없어요. 네. 우리 식당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없죠. 예. 근데 모든 식당이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네. 뭐를 보냐면은 맛집이라고 이름 나고 줄 서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줄 서 있는 곳에 가서 모두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별그램에도 올리고 네. 그럽니다만. 네. 가서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는 집이 다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네, 꽤 있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나 혼자 맛없다고 하기도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우리가 가거든요. 네. 가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가기도 하고 네. 셀카 찍기에 좋은 네, 분위기일 그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빵집을 대규모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네. 보면은 거기 가서 탁 트인 데서 그 집들만이 주는 어떤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거를 U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네.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걸 하지 말고 네. 우리 식당은 커다랗게 뭐 큰 식당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네. 주머니가 가벼운 네. 셀러리맨이 회식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식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네. 서비스 안주 미리 하나씩 좀 더 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식하기 제일 좋은 식당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예, 내가 설사 1등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볼보가 네. 볼보 자동차하면 안전한 자동차 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볼보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증명이 된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안전하게 만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자동차가 볼보 자동차만큼 네. 또는 볼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회사 자동차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볼보 그쵸, 자동차 예. 선전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USP는 네. USP는 내가 가장 탁월할 때 쓰는 전략이 아니라 네. 가장 탁월할 때 써도 됩니다. 네. 하지만 탁월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화두를 네. 그 value를 네. 그 proposition을 네. 그 포인트를 먼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를 알리는데 네.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 포인트가
사업계획서의 컨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심사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네. 심사위원이 다 탁월한 것보다 네. 새롭게 탁월한 한계가 있을 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U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향점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지향점인데 네. 자기가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나는 이러한 쪽으로 가치 추구를 할 거야. 예,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시면. 뭐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네. 이걸 먼저 보여줘서 어떻게 선점, 이미지적으로 그쵸.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 쌩판 진짜 뭐 100점 만점에 1, 20점인데 그거 하면은 실제로 못 이뤄내죠. 예, 그런 USP는 네.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예. 없어요. 대충 그 정도로 하려면은 네. 제 용어로 한 70점 정도 되면은 일단 시작해도 무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격려를 해주고 네. 그것을 관심 있게 자기가 계속 선언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 스스로 거기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제목은 카피라이팅처럼 써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사업계획서를 네. 쓰라고 그러면은 이건 책에 안 나와 있는 꿀팁을 하나 네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자면 네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항상 네.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냐면은 뭐뭐뭐를 네. 위한 뭐뭐뭐 네. 해법 네. 이렇게 뭐뭐. 얘기를 하거든요. 뭐뭐뭐를 네. 위하는 네.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계획서들 보면은 네. 어떻게들 작성을 하냐면요. 네. 전국에 있는 사진관 네. 스튜디오의 네. 영업 활성화를 위한 네. VR 네. 사업 확대. 네. 통상 이렇게들 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진관, 네. 스튜디오 네. 둘이 뭉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스튜디오는 네. 돌 전문 스튜디오도 있을 테고 그쵸, 그쵸. 프로필 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그쵸.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VR 그래도 VR 영역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심사위원이 일단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컨셉이 안 잡힙니다. 네, 네, 네. 심사위원이 컨셉이 안 잡히면은요 네. 그 사람들이 발표 서류 심사일 때는 그 서류 심사 이만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다 봤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죠. 이해 못 했다는 얘기는 합격시켜 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아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를 애매하게 주는 거죠. 예. 애매하게 주는 거는 상위 점수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목만 보고 이해가 된다면은 네. 그 다음에 툭툭툭 그쵸. 서류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면서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만족시키거나 그쵸, 그쵸. 그쪽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합격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단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네. 심사위원 서류 심사 하루에 네. 50건을 하려고 하면요. 네. 저 하루 8시간 중에 네. 예. 50건을 하려면은 그 저 뭐야 8시간 중에 네. 대충 그 시간당 5개 내지 6개를 해내야 그쵸.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기계가 아니잖아요, 심사위원도. 네, 그렇죠. 화장실 갔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네. 뭐 하면은 서류 하나당 채 10분 이상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그 전체 심사한 것들을 점수 취합하고 순위도 매기고 네, 이런 작업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당 네. 6개 내지 7개가 될 확률들이 높아요. 그래서 10분 이상을 하려하기 힘든데 네, 네. 그것을 앞뒤로 계속 두세 번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미 10분 지나가거든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애정 어린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빠처럼 네. 이거를 일과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어진 소임이 있잖아요. 그쵸, 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자식 같은 입장이고 네. 똑같은 절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 못했으면은 일단 애매한 위치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네. 뭐뭐뭐를 위한 네. 뭐뭐뭐 해법 네. 이렇게 되면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요. 네. 그렇게 제목을 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타겟도 명확하고 스위스팟을 맞췄을 확률도 높고 USP를 아. 발견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그 세 개를 잘하면은 제목이 제대로 나온다라고 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광고들 보면 멋진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꿀팁은 네. 뭐뭐뭐를 위한 네. 뭐뭐뭐 해법 이러면은 제일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이라고 했을 때 이 뭐뭐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겟은 네. 좁으면 좁을수록 좁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영유할 만큼의 시장 사이즈가 되는 범위 내까지 네. 좁히면 좋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네. 거기서는 네. 타겟을 좁혀놓고 네. 그 사이즈를 시장 사이즈를 좁히면은 네. 심지어는 네. 사업 계획서에 나는 그 영역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재미난 예를 들게요. 네네네. 내가 미장원을 하고 싶어요. 네. 미장원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 내면은 잘은 안 돼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네. 내가 미장을 하는데 네. 꿈이 많은 청년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꿈은 네. 가상하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증명이 안 그렇죠? 돼요. 네.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네. 박수는 쳐줄 수 있을지언정 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장을 한다는 사람이 네. 우리 집 근처에서 네. 반경 5km 원을 근 다음에 네. 근처에 있는 미장원을 다 다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쓰는 거 꿀팁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반경 5km를 긋고 네. 그 미장원들을 다 다니면서 어느 점은 좋고 어느 점은 미흡한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아, 실행의 파편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잘하는 것들은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쵸, 되고 그쵸. 못하는 부분들은 네. 내가 이러한 밸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US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에 네. 전 세계에서 1등이 아니라 네. 예? 압구정 동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네. 미장원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1등을 할래? 네. 제가 다 돌려봤거든요. 비교표 네. 딱 만들어서 A라는 집 돈 많으신 50대 60대 네. 사모님들이 다니세요. 네. B라는 집 네. 10대와 20대가 다녀요. C라는 집 쭉 네. 분석해봤더니 네. 제가 봤더니 남성 중에 파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여성스러운 미장원에서 헤어를 만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네. 압구정동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타겟이 명확해지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네.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발품을 팔고 다녔는데 너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나가면은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아, 그 미장원 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IT 관련해서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떠올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쪽의 사업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작은 카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가요? 왜?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일단 다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네. 부도덕한 거, 네. 사행성 네네.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아... 제품도 되고요, 상품도 네. 되고 서비스도 됩니다. 예,
첨단 IT도 되고요. 네, 다 상관없어요. 모든 게 됩니다. 네. 모든 게 되는데 네.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주변을 봤더니 다 그거 해. 네네네. 다 카페를 해. 네. 그래서 내가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카페에 네. 네. 새로움을 부여하면 돼요. 그게 USP입니다. 아.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압구정동에서 1등 비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저는 청담동으로 갈 겁니다. 발전 전략을 그렇게 네. 만드는 거죠. 근데 청담동에서의 발전 전략은 네. 압구정동에서 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압구정도의 인구 분포, 네. 데모그래피라고 얘기하죠. 네. 청담동의 인구 분포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발품을 팔 겁니다. 네. 라고 코멘트를 딱 하면은 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죠. 예. 그 발표 같은 거 할 때 예. 그런 한마디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죠. 이게 뭐 앱 이런 거 아니어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앱이면은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 네.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구글 트렌드 가서 봤는데요. 네. 메타버스 검색량이요. 네. 작년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작년 11월서부터 검색량이 지금 급속히 그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뉴스에 요즘 메타버스 얘기합니까? 잘 안 나오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네, 엄청, 엄청 얘기했는데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네. 제목에다가 메타버스 적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네. 심사위원들은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아직 성숙되기는 어려운데 네. 어설프게 메타버스 얘기했다가 메타버스 전문가한테 걸리면은요 네. 버벅거리다가 말 꼬여서 질의응답 시간에 헤매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네. 진짜 자기가 유수대학에서 메타버스를 전공한 네. 박사 다섯 명이 그 네. 창업을 했다. 네. 그렇지 않은 이상 네.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의 범위라는 게 뭐 공방이나 카페나 이런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뭐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업, 수산업 다 됩니다. 예. 저기 뭐야 남해에서 고기 잡은 거 펄떡펄떡 하는 거 배송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돼요. 뭐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게 마켓컬리 네,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 뭐 앱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설프더라도 시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돈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앱을 만들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역량이 있니? 네. 뭐 친구를 데려다 할래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니? 네, 네, 네. 하나하나 물어들어가면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설프더라도 네. 딱 해놓고 네. 그 화면 뭐 서너 개 그 저기 사업계획서에 PPT 네. 보여주거나 발표할 때 쇼잉하는 거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이거 다운 받아보십시오. 네, 오, 예. 그럼 못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네, 어설프더라도 네, 다른 경우들은 아무튼 실행 파편을 만드는 것은 매우 네. 중요합니다. 그 이제 방금 이제 아까 전에 사업 계획서의 제목을 말씀하셨고 이 사업 제목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제목과 네. 사업 계획서의 제목이 일치가 네.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제목을 네. 일치화시키는데 네. 뭐뭐뭐 땡땡땡을 위한 땡땡땡 해법. 이거 아주 꿀팁입니다. 네, 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면은 네. 그 당첨 확률, 합격 확률 네. 아주 급속트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스위스펀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면접. 대면 심사죠. 그럼 PT를 갖고 하는 거죠? 네, 주로 PT를 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PT를 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복장부터. 이게 뭐 청바지에 티를 입고 가도 되는 건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특별하게 네.
주간기관에서 네.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따르면 됩니다. 네네. 예, 대부분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정해서 입고 가면 되는데요. 네. 저는 그 TPO를 강조해요. 네네. 예, TPO는 time, 네. place, occasion. 옷을 입는 때, 네. 때와 장소와 네.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금융 관련된 앱을 네.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복장을 네. 힙한 네. 복장으로 하고 가면은 네. 그 맞아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아,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마음이 들 거예요. 거꾸로 이수만 씨가 버금가는 네. 뭐 SM 엔터테인먼트를 네. 능가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 해놓고 네. 아주 블루 톤의 네. 정장을 입고 가는 거는 네. 애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장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가끔 뭐 염색도 하시고 네. 반바지에 뭐 샌들 입고 네.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호불호가 갈립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무난한 거는 네. 예, 무난한 건 그냥 캐주얼 정장이 제일 좋더라. 예, 캐주얼 정장은 네. 이 윗옷은 이렇게 컬러가 있는 깃이 있는 네. 옷을 입고 그 윗옷은 네. 바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와이셔츠를 입듯이 네.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만 집어넣고 겉에 네. 이렇게 팬시하게들 입습니다만 네. 뭐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네. 이제 허리띠는 하는 게 좋고 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맞는 자켓을 걸쳐도 되고 뭐 가디건을 걸쳐도 되고, 네. 예, 아니면 뒤에다가 이렇게 가디건 이렇게 동여매도 되고, 네. 예, 그 정도 되면은 무난하게 모든 것들에 설사 그게 이제 IT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무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복장에 때문에 신경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되 네. 너무 튀게 하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네. 예. 그것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비즈니스 캐주얼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입고 오는 복장 어떤 복장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즈니스 캐주얼.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진 종류죠. 블루진이기도 하고 이제 뭐 데님 네. 형태 그런 걸 하고 여름철에 반바지도 꽤 입고 오세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네.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오는 것들. 네. 나도 심사위원 아니면 저 반바지 입고 하면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복장은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힙하거나 네. 너무 그러니까 포멀한 거 네. 이런 것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은 네.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럼 발표를 할 때는 발표자들이 이제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발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 사업계획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 하지 마라. 자기 자랑.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난 이걸 잘해요. 이것도 잘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네. 지금 스타트업 하면서 네. 지금 친구 두 분이서 하면서 그 많은 걸 하시겠다고요? 역량이 되시나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네네. 하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저는 그걸 원픽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만 끄집어서 네. 사업계획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놓고 그것이 네. 안정화되면 네. 확대해 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네. 자기 자랑은 필요한 그걸 할 수 있니? 네. 라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으니 네. 그렇게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자랑하고
할 수 있다는 역량을 그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 둘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타겟과 네. 페인 포인트가 명확해지면은 네. 자기 자랑이 네.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 돼버려요. 타겟과 아~ 예, 타겟과 네. 저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네. 예, 그 페인 포인트가 네. 없거나 불명확하면은 결국 허황된 네. 자기 자랑뿐이 되거든요. 아~ 근데 그 두 개가 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요. 네. 그게 없으면 자기 자랑이지만 그게 있으면은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실행 파편이 되고. 그래서 그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하면은 네. 마음대로 자랑하십시오. 그거는 박수를 받습니다. 아. 이 사업 아이템 그 이제 페인 포인트 찾는 게 모든 게 이제 시작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서 모든 게 이제 다 잘못 단추가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들을 발견을 못 하고 와요. 알겠습니다. 예, 열정으로 가고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열정으로. 네. 나이 들으신 분들은 경험으로 밀어붙이는데. 네. 내가 뭐 어떤 기업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예. 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 네. 어쩌라고. 그럼 이제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할 건지를 심사에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전달했으면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네. 자기의 네. 컨셉을 네. 예, 아까 계속 강조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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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그 잡았던 컨셉 네. 그거를 네. 60초 안에 일단 심사위원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성공 확률 계속 게이지 올라갑니다. 오. 그 60초 안에 그걸 못하면요 네네. 계속 버벅거리게 돼요. 계속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초 내에 하려면은 네. USP가 나와야 돼요. 아. 60초에 하려면은 네. 컨셉이 나와야 되고 뭐뭐뭐를 위한 네. 뭐뭐뭐 해법 네. 그거를 가지고 네. 그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제시하는 네. 그 포맷에는 없는데 네.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 네. 맨 앞에 이규제키티브 서머리를 하나 집어넣어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거를 딱 하나 예, 경영에서 우리가 이제 네. 이규제키티브 서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종합표를 하나를 딱 해주면은 네. 제목이 명확한데 거기다가 한 표로 딱 적이게 되면은 네. 심사위원 그다음부터 흐뭇한 모습으로 안 듣습니다. 위아래 보면서 아 이건 표도 잘 만들었네 비교표도 잘 만들었네 여기다 사진을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심사위원이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발표자와 심사위원 간에 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이 되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아는 만큼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심사위원들을 알려주는 방법은 60초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그리고 이규적 서머리로 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장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네. 명확하게 적어주면은 예, 반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딱 얘기를 하기 좋겠네요.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해주고 시작하는 게 네. 더 맞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네. 항상 그 귀납법을 하지 마시고 네네. 예,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예, 뒤에 세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네.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 뭐뭐뭐를 했고 뭐뭐뭐를 해서 네. 이걸 할 겁니다. 이게 네.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무엇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심사위원들이 바쁘면은 제목들만 이렇게 쭉 읽고 나가거든요. 네. 그럼 제목만 읽었는데 연결이 되면은 심사위원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보라고
자기 일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면 네. 심사위원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이해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사위원 잘못 생각하면은 지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그 심사위원들을 이제 설득할 때 논리보다는 공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딱 이제 철저하게 숫자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감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예, 주로 이제 이게 발표장에서 네. 본인의 이제 PT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통상 한 팀에 20분 정도 시간이 할애가 돼요. 네. 심함은 5분 정도 발표하고 15분 네. 질의응답 또는 1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본인이 발표하는 거는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인터럽트 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만 네. 질의응답은 네. 전혀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면은 네. 질문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데 네. 심사위원들이 4명 또는 8명이다 그러면은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질문이 돼요. 그러면 본인 이제 정신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을 생각해보지도 않은데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것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네, 네. 예,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가 생각을 안 해봤거나 네. 또는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나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야. 그런데 저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 네. 그러면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논리로 그거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네. 진짜 명확한 논리가 있고 네.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은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네. 원샷 원킬을 시켜야 돼요. 네. 원샷 원킬을 못하면은 네. 옆에 있는 네, 심사위원이 또 질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린 거네요. 필패다. 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원샷 원킬을 할 수가 없으면 네. 네. 저도 그게 고민이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토의를 했고 네.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뭐뭐뭐 교수님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완성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족하지만 밀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해법도 넣어서 만들어 나겠고 경험이 많으신 심사위원님도 네.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쳐다봐 주시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면은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감으로 어프로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싸워서 이기는 팀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넌 이겨서 자존심을 찾고 심사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논리 싸움이 그쵸. 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면은 네. 상관이 없는데 네.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진짜 부차적인 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떡할까? 네. 그 사소한 영역을 한번 물어본 거에 불과한데 네, 네. 죽기 살기로 덤벼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본류가 돼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네. 예?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네. 태도가 돼 있구만. 저런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심사 배점에 네. 태도 점수 몇 점 이거 없습니다. 네, 그거 없죠, 없죠. 네. 하지만 네. 심사위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쵸. 다른 점수가 후해질 수 그쵸. 있을 공산이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이제 싸워서 이기지 말라는 거군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업의 본질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네. 첫 60초 동안에 컨셉을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60초 때문에 그걸 했는데 네. 질문이 나왔다면은 네. 또다시 30초 동안 그것을 재반복해 주면 돼요.
그럼 명쾌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질문하면은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심사위원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다른 심사위원도 그걸 몰랐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의응답은 네. 자기가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시나리오 속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들을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10분 동안 해야 될 거를 완수를 못해서 나머지 10분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매우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뭐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있나요? 예, 아주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예. 조금 그 질의응답 시간에 네. 분위기를 봐가면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뭐냐면은 네. 첫 번째 형이 홍당무 형이 있어요. 질문하면은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답변해서 그쵸.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특별하게 이제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함께 일하는 분들이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면은 가서 이제 회사 돌아가서 이제 큰일 날 생각해가지고 그쵸. 막 이렇게 얼굴 홍당무가 되면서 네.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 심사위원들이 암만 잘 알더라도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발표자입니다. 심사위원은 아는 척을 하거나 네. 주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한 사람은 최소한 심사위원은 그날 처음 그것을 접하지만 네. 사업 계획을 작성한 사람들은 적게는 3개월, 그쵸. 6개월, 에이. 1년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예,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네. 예, 걱정 마시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네. TMI형. TMI. 아, 나는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 이제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메타버스의 배경은 말입니다. 아주 학자가 돼요. 네, 어원부터. 네. 그러고서 네. 지금 메타버스는 뭐 네. 제페토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형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네. 어쩌라고 너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TMI 형하고 거의 비슷한 형이 네. 완전 꼰대 형이 있어요. 꼰대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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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케이스 좀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형태인데 요즘 젊은 꼰대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TMI는 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네, 네. 이 꼰대 형은 자기 경험을 거기다 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되고 이 사업은 네.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오류는 뭐냐면요. 네. 그게 전형적인 자기 자랑이거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고 그쵸, 그쵸. 자기가 이래서 실패를 했다는데 네. 지금 똑같은 실패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 짧습니다. 네. 가급적 네. 여러분들 소통 방법을 배우시면 알지만 네. 멘토가 멘티하고 얘기할 때 네. 멘티 얘기를 귀담아 둬서 듣잖아요. 네. 그럼 10분을 하는데 멘티가 9분을 얘기하고 멘토는 1분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멘티가 지 친구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멘토는 말도 잘해.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시면 되죠.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하면서 네. 역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심사위원님은 어떤지 말씀 좀 해봐 주실까요? 그럼 심사위원이 신나서 얘기해 주죠. 그럼 심사위원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도가 돼 있다. 저 친구 말 잘하네. 그럼 점수가 네. 포지티브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계속 읍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율 부탁이니까 좀 뭐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홍당무형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업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입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당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은 안 하고, 그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연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꼰대형 이상으로 네. 아주 저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아.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아 근데 비굴형 우스형이잖아요. 그게 네. 뭐 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많지 예. 물론 이제 다 끝나고 가면서 이제 네. 폴더형 인사를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하세요. 하셔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가벼운 목례를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진 않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겸손하되 당당한 모습.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많은 케이스가 네. 동문서답이에요. 저는 A를 물어봤는데, 네. B를 얘기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의 네, 그렇죠.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그렇죠. 네.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계속 심사위원이 질문하는데 네. 자기 답변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필요한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네.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질문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동문서답형 질문이 안 나온 케이스가 많고 네. 동문서답형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들은 뭐 비굴형, 네. 예, 업소형, 네. 그 다음에 그 동문서답형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피해야 되는데 TMI형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에 맞게 네. 예, 예를 들면은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시간을 다 써버려야 돼요. 예, 그건 지혜죠. 네. 예, 이상하게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네. 저희들도 심사하다 보면은 유독 어떤 팀에게는 네, 날카롭고 날카로운 질문이 네. 막 나갈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분위기 타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두세 사람이 질문하면은 네. 없던 질문이 갑자기 나한테도 생각이 그쵸,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궁금함증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축되고 뭐. 그 읍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홍당무형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그 본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갈고 네.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답변을 길게 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는 이제 지혜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드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굴형은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네. 설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저는 잘 모르고 시작한 것이니 네. 그 정부 또는 네.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비즈니스는 그쵸, 그쵸. 비즈니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역량이 없더라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리더십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한테 네. 국민의 세금을 그렇죠. 5천만 원씩 써야 되나라는 퀘션 마크가 반드시 달아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연습 과정에서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치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면 면접이 끝나면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통상 우리들이 심사를 할 때 우리가 TV 그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네. 한 팀이 끝나면은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점수를 매기죠. 네. 뭐 90점, 95점 이렇게 해서 네. 그럼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통상 그렇게 심사할 거라고 그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통상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40개 팀이 와서 네. 오늘은 20개 팀을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처음 20개 팀이 너무 필이 내가 꽂혔어. 네. 그래서 20개 팀을 다 이제 상위 랭킹 되는 점수들을 줘놨는데 네. 나머지 20개 중에서 네. 10개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그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 그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을지언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네. 통상 어떻게 하냐면은 발표가 끝날 때마다 네. 세 개의 카테고리 나눕니다. 네. 요 팀은 합격하기에 충분해. 그리고 요 팀은 네. 아, 좀 미흡한 것 같아. 네. 요 팀들은 네.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되겠어.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두 개로 나눈 경우도 네 개로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네.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해놓고 요번에 40개 팀에서 20개를 뽑는데 이게 20개가 됐으면은 네. 이제 그 점수를 2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안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심사를 하고서 일단 크게 세 등급으로 이제 이건 네. 뽑아야 된다. 네. 이건 탈락시켜야 된다. 네. 애매하다. 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렇죠. 점수를 매긴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점수를 그 심사위원이 하는 채점지는요. 네. 한번 적어 놓으면은 네. 고칠 수 없습니다. 그쵸, 수정이 되죠. 예. 예. 고치려면은 다 자기가 사인하고 네, 다 도장도 찍고 예, 예. 다 저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 이제 공정성이 그쵸. 담보되는 거니까 예, 예. 혹시 내가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적는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 연필로 적어요. 네, 네. 제가 연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네. 심사장에 저기를 놓기도 합니다. 또는 대부분 이제 엑셀 시트로 이렇게 PC에다 점수를 이제 적게 되거든요. 네, 네. 엑셀 시트 같은 경우는 점수를 이제 고쳐 놓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해놓으면은 엑셀 시트에서는 한 팀 거지 몇 개 못 보니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기능들이 네. 나중에 다 돼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원하는 데가 안 됐으면은 또 모든 점수를 다 고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의 경험상 네.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제 없죠. 네. 이 밑에 떨어진 것도 이제 문제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7개 팀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네.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어떤 팀들이 선정이 될까요? 바로 네.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팀이에요.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팀은 네. 카피라이팅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네. 그래서 끊임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심사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그쵸.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필연 고객 속에 그쵸. 고객의 머릿속에 네.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매우 좋겠지만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 그것이다. 제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일관되게 딱, 가고 이해가 딱, 딱 맞네요. 되실 거예요. 네, 딱 맞네요. 예. 그러면은 그 세 개로 나눴을 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 그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 지원자의 수준도 다 다를 테니까. 그럼요. 어느 때는 진짜 수준 높은 데들이 와서 진짜 떨어지면 아까울 팀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다른 때에서 쓰면 붙을 팀이 이제 네. 이번에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늘 강조하는 게 네.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아... 예. 그러니까 또 붙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또
좀 격이 낮은 그쵸, 팀들이 그쵸.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예. 짜고 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심사하고 나서 네, 나중에 네, 네. 이제 네. 그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네. 요즘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하구나. 아, 요번에는 아까운 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사장 분위기를 네. 잘 이해를 하시면은 네. 왜 제가 그 제목을 잘 줘라, 컨셉을 잡아라, 네. 그 USP를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아는 것이 합격의 길이다.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 이게 뭔가요? 네. 정부에서 네. 무상으로 돈 준다니까. 네, 그렇죠. 정부가 너무 은혜로워서. 네. 마치 우리 아버지도 못 해주는 걸 네. 정부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 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네. 꿈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예, 그 취지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들은 네. 필요한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담당 부처, 담당 네. 공무원들은 네.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네.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국회에 보고를 할 때 공통적으로 네. 요구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네. 그 사업을 통해서 네.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켰니?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됐니? 아,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 네. 겉으로는 여러분들의 꿈과 네. 이상과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하지만 네. 몇 명의 사람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습니다라는 것들은 네. 정성적 평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량적 평가는 안 돼요. 정부 부처는 네. 국회로부터 네.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도 따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그쵸, 그쵸.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 네네. 그 성과가 없으면은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국회에서 삭감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사할 때 네. 삭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케이스는 드뭅니다만 삭감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길은 네. 두 가지예요. 매출이 이것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네. 이것 때문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어요. 그런데 매출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GDP에 기여를 합니다. 중요하게 뭐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네. 매출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업을 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고용은 네. 자기 이익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자기 네. 사업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네. 정부에서 고민하는 그쵸. 청년 실업 네, 일자리 일자리 창출 네, 네. 그것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네. 매출도 강조를 하지만 네. 또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면은 고용도 늘어나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매출은 일어나는데 고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 계획 속에 고용이라는 부분들을 네. 강조할 때, 아, 이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신경 씁니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네.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고용이 이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직원들을 이만큼 채용해냅니다라고 네. 얘기를 할 때, 네. 이 사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 그럼 그게 이제 뭐 심사 기준표에 점수화돼서 항목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는 그것들이 많이 그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 또는 뭐 R&D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매출과 고용이 필수 지표로 가장 높은 평가 지표가 됩니다. 아. 근데 창업 할 때는 네. 그것들이 지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정성적인 평가에서 네.
애매한 위치에 네. 당락의 네. 엣지 선상에 있을 때 네, 네.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이게 뭐 항목 채점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이쪽으로 힘을 실을 그렇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R&D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은 네. 분명하게 그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초기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평가 항목은 없지만 네.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도 이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원 다 받고 이제 하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멘토링을 모델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을 하시면은 어때요? 그 계획서상에 좀 봤던 거랑 실제 하고 있는 모습 멘토링으로 했을 때랑 네. 뭐 좀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멘토링보다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멘토링을 해요. 그런데 네,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멘토링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네.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회사업 분야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사회사업? 네. 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공익의 목적. 네. 예를 들면은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편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멘토링을 한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네. 정부 부처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네. 협동조합이 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네. 선발을 해서 네. 5천만 원씩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익을 목표로 그쵸. 하니까 네.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사회 사업은 이제 실비만을 받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이제 뭐 상징적인 금액만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매년 5천만 원씩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네.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공적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네네. 당사자인 사람들도 네. 이것들을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것을 수익화하든 네. 또는 후원자로 하여금 네. 후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끊임없이 이제 그 멘토링을 해주는데 네. 그거 역시 네. 그거 역시 해법은 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애시당초 그게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시각장애인도요. 네.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으신 그쵸, 분도 그쵸. 있고요. 네, 다 다르죠. 조금 보이시는 네. 분이 있고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있고 네. 태어나면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뒤늦게 그쵸. 안 보이시는 분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USP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컨셉이 없으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요. 저는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네. 첫 번째 가서 이제 숙제를 줍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네. 하십시오. 그러는데 네. 사실 네. 고민들을 안 해요. 오, 그래요? 예. 그 제가 답답해서 네. 제가 만들어 놓은 포맷, 네. 메소달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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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줍니다. 여기에 채우면 됩니다. 네. 근데 채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네. 진짜 그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 나타난 걸 가지고 또 다시 점검들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걸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요. 네.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컨설턴트들은 이걸 알고 있고 자기 먹거리가 되니까 방법론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써주죠.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자기 스스로 놀래요. 어머?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열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더라. 아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탄 분들도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고 네. 3년 만에 크로스하는 네. 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내놓기 그쵸. 쉽지 않죠. 네. 예, 그게 사회적 이슈화 되면은. 그쵸. 이게 왜 하냐. 국회에서 이제 시끄러질 네. 수도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네. 꽤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았다고 그래서 일반 창업가보다 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네. 컨셉을 잡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심사를 통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컨셉을 잡으면요. 네. 심사에 떨어져도 네. 그 사업은 성공해요. 심사에 떨어져도요. 네. 엑셀러레이터가 찾아와서 아.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네. 저 실제로 그런 케이스 두 케이스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네. 그 심사위원 중에 엑셀러레이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네. 제가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 네. 그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 데려다가 저기 뭐야 자기네들이 저기 뭐야 훈련시켜서 창업에서 떨어졌는데 팁스에 합격시켜가지고 팁스 5억이죠 맞나요? 뭐 네. 이제 네. 금액은 다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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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컨셉만 잡아놓으면은 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창업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투자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 비즈니스를 보여줄 무대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사 받는 거를 네. 단순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네. 우리 기업을 IR 할 수 있는 네,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IR을 발표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쵸, 너무 그쵸. 소중한 기회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예기치 않은 행운이 옵니다. 근데 그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아니라 네. 계획된 행운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계에서들의 공통점을 여쭤볼 건데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원금을 딴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네. 1차적으로는 합격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1차적인 성공이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네. 이 사업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네. 유니콘 기업으로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5명이던 기업을 멘토링을 시작해서 네. 2년 만에 직원이 150명으로 늘어나고 네. 2년 만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을 운 좋게 제가 멘토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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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멘토링을 해서 그렇게 네. 된 거는 네. 아니겠지만 네. 제가 멘토링을 네. 했는데 그 기업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고 네. 마치 내가 네.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네. 절대 다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저도 일정 부분 기여했겠죠. 그렇죠. 네.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했겠지만 그런 그 발전 과정들을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원 받고 나서 그 넥스트를 하려면은 네.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결국 이 기업 네. 코스닥에 특례 상장한 데 가서 네. 제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일들이 네. 저한테 맨날 직원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직원 뽑아준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여기 가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들이 USP였어요. 아.
그래서 그 USP를 딱 잡아내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네. 어디 가서 R&D 사업을 그쵸. 받으러 네. 가더라도 그쵸. 똑같은 컨셉을 가서 그쵸. 창업할 네. 때, R&D 사업할 그쵸. 때, 마케팅 비용 네. 받을 때 예, 정부 사업이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첩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은 컨셉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똑같거든요. 아, 저건 될 때구나. 그럼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작가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어의 그 각종 SNS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이버 검색창에 김형철이라고 치면은 네. 예, 저를 이제 발견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네이버에 김형철이라고 치면은 29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름이 예. 네, 많아서. 예. 그리고 네. 어느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네. 어느 때는 29번째 나오기도 해요. 섞이는구나. 예.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일반적인 모습과 같지 않게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네. 네. 있으니까 그 사람을 콕 누르면은 네. 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업글스쿨이라는 네.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팅방에서 네. 업글스쿨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니까 거기 가입을 하시면은 네. 저하고 직접 소통을 가능하기도 하고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끼는 전자책 3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네.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NFT에 대한 네. 그 저기 전자책 하나하고 네. NFT와 미술 시장에 대해서 풀어놓은 전자책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염두에 대할 성공 방정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2022년도로 끌고 갈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해놓은 그 전자책 3개가 있으니까 네. 그 업글스쿨에 들어오시면은 네. 비밀번호도 안 걸쳐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시면은 공지사항에 막바로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업글스쿨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 밑에 제가 요 주소를 적어 놓으실 나 드릴 테니까 네. 그걸 쿵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 네. 두 번째로, 그 카카오 채널, 옛날에 네. 카카오 프렌즈죠. 네.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하고 1대1로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쳐 주는 정부 지원사 네. 합격 노하우 책이 3월 17일 날 출판이 됐는데, 네. 그 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 카카오 그 채널을 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네. 구매한 영수증이나 네. 이제 책 온 거를 이렇게 인증사진 본인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인증사진을 요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5개의 네. 전자책과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네. 시리즈로 4개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은 네. 메타버스가 시작되어서부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지금도 유효해? 네. 메타버스에게 아직도 못한 질문이라는 질문이 지금 이제 네 번째 강의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알파 소프트 오메가가를 다 아실 수 있는 네. 동영상과 전자책을 제가 드리고 플러스에서 결국 메타버스와 네. 이 암호화폐 네. 블록체인 속에서 NFT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NFT와 미술 시장이라는 그 강연이 있어서 5개를 드리니까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책들 좀 구매해 주시고 네. 그 구매한 것들을 카카오 채널로 네. 업글스쿨 치면은 네. 오픈 채팅방과 채널에 동시에 네. 그 검색이 될 거고 네, 네. 또 유튜브 밑에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그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한 의미로 제가 아끼는 좋은 전자책과 동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되게 바쁘실 텐데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열고 뭐 상담도 해주시고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교회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이 좀 어렵게 지내는 것들을 교회 구성원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커다랗게 보면 사회 구성원의 일반이고 사회 아픔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권의 저서를 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번에는 무자본 창업과 컨셉 창업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것들을 만들어냈고 또 요것 관련돼서 이제 제가 무료 멘토링도 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면은 한 시간 정도씩 제가 무료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그 컨설팅은 안 합니다만 제대로 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USP를 잡는지 책을 보고 캐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규 과정으로 8주 교육 플러스 3개월 사업 계획서 작성 과정 그래서 그 정규 과정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뭐 제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딱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무자본 창업과 컨셉 창업이라는 화두를 제가 취했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무자본 창업 또는 컨셉 창업에 그 기초를 깨우치시고 거기에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드신 시니어나 경단녀나 또 청년들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염두에만 두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는 업글스쿨 채팅창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이제 보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원금 따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